안녕하세요. 쌍둥이가수 차상원 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단독주택은 일산 내유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총 12여 세대로 진행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5개가 지어져 있는 곳 중에서 2개가 집이 지어져 있어서 그것을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왔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 단독주택은 일산 내유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인데요. 총 세대수는 지금 한 15세대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될 현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집을 5채를 짓고 있는데, 2채를 저희 쌍둥이하우스 차성원 팀장과 차성원 팀장이 같이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외관을 먼저 보시면은 드라이비트 스타코로 마감을 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쪽, 방화문 들어가는 쪽에 포치 공간이 있습니다. 포치 공간이 있어서 비가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공간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고요. 내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화문을 보고 계시고요. 디지털 도어락 다 되어 있고, 이쁜 방화문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문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원목 마감을 칸살 느낌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전실을 보고 계시고요. 일단은 신발장은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네 칸, 다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감자등으로 포인트를 요줌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셨을 때 일괄소등 스위치가 달려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실 사이즈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고요. 신발장도 보면은 깊이가 요 정도로 되는 게 다섯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로 이동하기 전에 중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문을 보시면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는 초슬림 삼용동 중문. 색상은 블랙입니다.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주방입니다. 주방이 기역자 형태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화이트 톤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판이, 싱크대 상판이 인조 대리석 상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전기 레인지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구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하츠 걸로 해서 침리형 렌즈 후드 화이트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주방 타일도 보시면 조명도 아주 예쁘게 포인트를 준 부분인데, 요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이쪽이 전자레인지 들어가는 부분, 이쪽이 밥통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상부장, 하부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납 공간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으로는 냉장고를 놔둘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있습니다. 위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지금 이쪽이 이 집의 거실이에요. 바닥을 보시면은 헤링본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벽 부분은 여기는 보셨을 때 벽지를 화이트 벽지를 사용을 하셨고요. 이쪽 부분에 창을 또 옆면 쪽으로 해서 창을 또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명도 예쁜 거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을 보시면은 매입등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거실이 어둡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쪽은 지금 아직 안 달려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 앞쪽이 이제 거실 창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하단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창호는 아니고요. 이제 아주 큰 거실 창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여기 주방에서 위쪽을 보셨을 때 여기 바로 아래가 이제 식탁등이잖아요. 이쪽에다가 식탁을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하고 화장실이 다용도실,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단 다용도실을 보시면 사이즈가 아주 넓어요. 예, 지금 사이즈 엄청나게 넓은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타일도 예쁜 걸 쓰셨고요. 벽면도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보일러 이제 1등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예, 저쪽이 이제 세탁기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완벽하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입주하실 계약하시고 입주하실 때쯤 되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1층 공용 화장실이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타일도 아주 이제 큼지막한 타일로 해서 약간 그레이톤 들어가 있는 그런 타일을 사용하셨고 이제 세면대하고 자변기 네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샤워 파티션도 이제 두 칸 자리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화장실에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이제 화이트하고 골드 조합이죠. 네, 골드 이제 샤워기도 골드입니다. 욕실장 아주 큼지막하게 크게 이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계십니다. 요 밑에 쪽으로 이제 짜만한 이제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고요. 예, 지금 계단 폭 높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멀바우 소재를 썼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요 창호 부분이 예, 채광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창도 다 냈습니다. 네, 2층에 올라오면은 방이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정면 쪽으로 이제 방이 하나 있고 우측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 있는데 이쪽도 방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돌으셨을 때 이쪽이 2층 공용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실을 보시면은 일단은 1층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골드 조합으로 해서 이제 해놓은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욕조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1층 화장실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이제 안방입니다. 강마루 다 깔려 있고요. 창도 아주 시원하게 크게 됐고요. 그리고 이쪽이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이 안쪽에 공간이 이제 넓게 나와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은 아직은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벽지는 실크 벽지로 해서 그린 색상을 사용했고요. 예, 중간방은 네, 미닫이 문으로 아쿠아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즈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자녀방으로 주면은 딱일 것 같아요. 혼자서 사용하시기에는 예,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그린색으로 해서 벽지를 이제 해놨고요. 등은 전부 다 이제 LED 이제 방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쪽이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이제 방이거든요. 네, 여기는 벽지가 일단은 블루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예, 바닥은 이제 강마루로 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나쁘지 않고요. 이제 이면창 그리고 옆쪽으로도 측면창을 또 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도 네, 완만합니다. 이제 다락방이 일단 사이즈가 넓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저쪽은 이제 옥상 테라스가 나오는 부분이시고 이쪽이 또 다락방 공간입니다. 이쪽도 다락방 공간이고요. 이쪽도 공간이에요. 요거는 좀 약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벽 같은 게 있어서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미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다락방입니다. 여기도 창을 냈고요. 이쪽도 창을 냈죠.
이거 옥상 테라스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락방 벽지 색상도 이제 블루 색상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다락방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이제 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호 부분을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제 영림 걸로 해서 이제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중창, 이중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중간에 아르몬가스 다 차있기 때문에 전혀 춥지 않습니다. 네, 이상 쌍둥이하우스 차상원 팀장이 이제 일산 내효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신규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궁금하시거나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투어를 원하시면 이제 투어 예약을 하신 후에 저희와 함께 이 집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